우리가 보충제를 먹어서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보통 이걸로 한정이 돼요. 유하, 유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오늘은 그 여드름 안 나는 보충제 있나요? 요거 진짜 많이 물어봐서 썰을 풀려고 했어. 그러니까 여드름이 나는 메커니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드름이 안 나는 보충제가 있다? 이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사기야. 여드름이 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추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진짜 유당불내증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우유를 먹어서 속에 가스가 차. 그러니까 유당이 분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유당불내증인 사람들은 이거 보충제 먹었을 때 배에 가스가 찰 거야. 되게 뭔가 불편할 거예요. 유당불내증 때문에 속에 장 트러블이 생겨서 이게 피부에 올라오는 게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호르몬. 운동도 하고 단백질 보충제도 많이 먹어. 그러니까 내 남성 호르몬이 뿜뿜뿜뿜해. 이게 특히 말랐던 분들이 아마 살도 찌면서 체격도 붙으면서 이게 호르몬적인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 이게 피부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야. 세 번째는 각질. 내가 운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려. 내가 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만큼 씻지를 않는 거야. 이 피부에 이게 막혀버리는 거야. 이게 여드름이 생기는 거야. 특히 몸드름이 아마 대표적으로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보충제를 먹어서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보통 이걸로 한정이 돼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당이 없는 아이솔레이트 제품을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외에 뭐 호르몬이나 각질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더 씻어주고 그 다음에 호르몬적인 부분은 이거는 약간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제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채소 섭취나 잘 해주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약간 조금 제 그냥 사견이에요. 장내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이게 피부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장내에서 가스 차고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이게 피부로 잘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장 환경을 좋게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이장 환경을 좋게 유지를 해주려면 두 가지가 있으면 좋아요. 하나는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유산균이라고도 하죠. 하나는 섬유질. 프로바이오틱스만 넣어줘도 안 되고, 섬유질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갖춰졌을 때 되게 시너지 효과를 느리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이게 균이고, 섬유질은 얘네들 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이 그 좋은 환경, 사이클을 가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프로바이오틱스만 넣어준다. 얘네들이 그러면 먹고 자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얘네들 넣고 섬유질도 같이 넣어주면 얘네들이 그 알아서 자라고 죽고 자라고 죽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